태종 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408년 명력란 6년 안개가 끼다. 태종 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당진현에 들어와 약탈한 외선 14척을 도우절제사 이도분이 물리치다. 머리 1급을 베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단신일의 조화를 정지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주 임내 사람 김철이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판내섬 시사 허조를 삼도 최복사로 삼아 외적에게 패한 까닭을 조사하게 하다. 박자한, 심규령, 충청도 절제사, 이도분, 감, 전 경찰관 한홍, 도관찰사 유정현 및 각포전의 완호가 외적을 잡지 못하였고 도리어 패한 까닭을 가서 조사하게 하고 계승 유후사 유후 안원을 동서강 등처 병 병마도절제사로 삼고 다시 김중보를 풍해도 병마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로 삼고 대호군 이배를 조전첨절제사로 삼고 이날 저녁에 갑사 100명을 각도에 나누어 보냈으니 외적을 막는 데 대비한 것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헌지비 권우와 장령 이당의 사직서 그 글은 이러하였다. 생각하오건대 무릇 성덕이 도움이 있고 국가의 보탬이 있다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어 경대부로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규탄하지 않음이 없어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 풍헌을 맡은 자의 직분입니다. 신등이 외람되게 성헌을 입어서 헌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정백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충애를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품성이 온유하고 재주가 전혀 없어 학문은 정미한데 이르지 못하고 지혜는 통변에 적합지 못하여 일에 임하면 어렵기만 하고 움직이면은 기회거를 잃어서 혹은 시비를 밝히기가 어렵고 혹은 왕급이 차서를 잃어서 당연한 이치에 합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전하의 천지 같은 생성의 덕에 힘입어서 광망한 직언을 너그러이 용서받아 아직 직위에 있으니 감격의 지극함은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몸에 반성하면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위로는 위임한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무리의 나무람을 부르니 장차 어떻게 성덕에 보좌하고 국가를 이익되게 하며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고 풍속을 바르겠습니까? 전에 말하기를 힘을 베풀어 반열에 나아가되 능하지 못한 자는 그만두라 하였으니 신등이 어떻게 재주롭지 못한 몸으로 오래도록 풍기의 관사에 있어 현자의 길을 막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요와 같이 명철이 살피시고 널리 탕과 같이 구하시어 다시 현량한 선비를 써서 풍헌의 부탁을 맡기시와 신등으로 하여금 직사를 면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희청군 김우 등을 경기 좌우도에 나누어 보내 외적을 방비하게 하다. 김으로 경기 우도 교동 등처 병마 도절제사를 김규보로 조전 첨절제사를 김만수로 좌도 연흥 좌월 등처 수군 도절제사를 최용하로 조전 첨절제사를 조비리 형으로 경기 좌도 대진 등처 수군 첨절제사를 삼고 호군 이도로 경기 좌도 병성 군기 점고 별감을 삼고 군기 주부 최해산으로 경기 우도 병성 군기 점고 별감을 삼아 저길로 길을 떠나게 하고 이관으로 사헌지비 권헌 신관으로 장령을 삼고 권우 등은 모두 면관시켰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9일 정미호 첫 번째 기사 광현우 아래서 친히 처녀를 뽑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9일 정미원 의번제기사 황음 등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다. 황음 등이 전하의 출령을 좀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양주로부터 말을 달리어 태평간에 들어갔다. 임금이 지신사 황의를 보내 문의하였다. 황음 등이 금강산에 이르러 공중을 우러러보니 오색구름이 흩어져 꽃이 되어 날아 내려오고 또 백합과 청학이 산 중에서 날며 춤을 추었다. 황음이 이에 종자에게 경계하여 소천을 먹게 하고 살생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모화루의 남쪽 연못이 완성되니 개성 순교사의 연못에서 연을 옮겨다 심다. 부역한 대장 대부 400명에게 쌀 1석씩을 내려주고 구경에 있는 순교사 모의 연을 배로 실어다 심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민재와 붕당을 맺는다고 조호 김첨 허흥 박돈지의 죄를 청하는 사관원의 상서 그 글은 이러하였다. 생각하옵건데 천하께서는 불충한 것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신민이 모두 분하게 여겨서 천하 고금에 사람 사람이 다뵐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무구 민무질 등이 인천인 까닭으로 인해 다행히 관대한 법을 받아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그 아비 영부은군 민재는 전하의 제조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문을 닫고 스스로 뉘우쳐서 빈객을 접촉하지 말고 전일의 허물을 고쳐야 마땅한데 지금 금교 찬승사 조호와 전 총재 김첨 허흥과 전 공안부 윤 박돈지를 초치하여 서로 붕당을 맺어 모이지 않는 때가 없으니 그 정상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민재의 죄상을 성상께서 제거하여 시행하소서. 조호와 김첨은 민씨에게 붙어서 전하께서 내선하시려던 때를 당하여 조호는 그 아들 희면으로 내집사를 시키려 하였고 김첨은 따로 이의를 하였습니다. 대간의 신하들이 교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의 호생지덕을 입었으니 마땅히 뉘우쳐 깨달아서 스스로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지금 일국의 시민이 분하게 여김을 돌보지 않고 다시 허응 박동지 등과 더불어 박혁을 핑계하고 항상 민씨의 집에 모이어 허흥 전일의 헌사의 장으로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부하여 잘 보이려고 하였으며 박돈지는 일찍이 풍속을 더럽혀 그 이름이 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양부에 이르렀으니 성은에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그 분수인데 도리어 조오 등과 더불어 불충한 집을 두둔하니 그 마음이 반드시 달을 나서 난의 계제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으름이 이른다 하였으니 대개 미연에 제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조호 김첨 허응 박돈지의 직접 읽어두시고 그 까닭을 국문하게 하여 붕당의 권한을 막고 이상의 조짐을 경계하소서. 또 상소하기를 어제 조호 김첨 박응 박돈 허응 박돈지 등의 붕비에 대한 죄상을 갖추어 아뢰사온대 유윤을 입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종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천청을 어지럽게 하오니 엎드려 성상의 제거를 바랍니다. 조호 등이 서로 붕당을 맺어 민씨의 집에 드나든 것이 일조일석이 아니어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듣고 본 바입니다. 탄핵을 당하자 그 죄를 피하려고 꾀하여 정상을 숨겨 자수하지 않아서 여흥부원군 민재의 공함과 답통이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니 조호 등이 정상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먼저 그당을 끊어놓으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외로워진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전에 청한 것에 의하여 조호 등내 신하의 죄를 다스려서 은미한 것을 막는 경계를 삼으소서 하였으나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관원에서 대궐에 나아가 명령을 기다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난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냐 내가 이미 잘 헤아려 보았다 하였다. 좌사관 대부 안속 등이 아뢰기를 민재가 이미 네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였는데 조오 등은 모두 정상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았으니 그 계교가 간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것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나의 생각 또한 이미 잘 생각해 보았다. 후일에 다시 오늘과 같은 모임이 있으면 내가 어찌 경등히 말하는 것을 금하겠는가? 소사의 기강이 이미 떨어졌으니 반드시 다시 물을 것 없다. 호생지 등은 어진 마음이 있어 살상을 싫어하는 덕이고, 박혁은 장기와 바둑이고, 붕비는 붕당을 지어 자기 편을 두둔하는 것이고, 공함은 글로써 신문하는 것그 내용이고, 답통은 통문에 대한 회답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9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길창군 권근에게 예기에 실린 상제를 베껴서 바치게 하다. 초사하여 바치게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한규, 조연, 이종무 등을 조전절제사에 임명하다. 우리 배의 를 적의 배로 오인 보고 면성군 한규로 개성, 유사, 동서강 등처의 조전절제사를 삼고, 한평군 조연으로 부평, 안산 등처 조전절제사를, 장천군 이종무로 남양, 수원 등처 조전절제사를, 마성군 서익으로 풍해도 조전절제사를, 상호군 곽승으로 풍해도 조전 첨절제사를 삼았다. 풍해도 도관찰사가 잘못 보고하기를 외선 14층이 도내 바다 가운데 이르러 형적이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변보가 다시 이르렀는데 풍해도에 형적이 나타난 선적은 왜구가 아니라 본국의 선적이 표류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연과 서익 등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머물러 있는 동안 직무에 힘쓴 의정부 사인 이명득 유산울에게 말한 피씩을 내려주다. 사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개품의 공무에 부지런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충청 전라도 감전 경찰관 한옹에게 외적을 막지 못한 자를 조사하게 하다. 한옹에게 명하여 양부 이상의 수신으로 외적을 막지 못한 자를 모두 상고하게 하였다. 한옹이 아뢰기를 외선 14척이 각포에 침입하여 병선을 빼앗고 임무를 노략하였는데, 신이 명령을 받고 돌아다니며 방어의 형태를 살펴보니 기강이 엄하지 못하고 비어의 계책이 없었습니다. 비어건대 방어하지 못한 데 관계된 군민간 6품 이상은 직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황음이 진경을 보내 금강산 구경에 보살펴 준 후에 살해하다. 지신사 황희가 나가서 더불어 말하기를, 노왕 전하의 병환이 위독하여 우리 전하께서 문안하러 가시었으니 잠시 쉬는 곳에 머물러 기다리시오 하였다. 진경이 말하기를, 황 대인 등이 오랫동안 금강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신을 보내 문안하기를 심히 자주하고 또 진귀한 음식을 보냄으로 거듭 후일을 번거롭게 하기에 때가 또한 농사철을 만났으므로 빨리 돌아온 것이요. 황 대인이 즉시 와서 감사의 뜻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 노왕의 병환에 시병한다는 말을 듣고 예로 인해 번거롭게 움직여 수고를 끼칠까 염려해 나를 보내 살해하는 것이오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사신께서 열흘이 넘는 여행에 있으니 전하께서 사자를 보내 문안하는 것은 예입니다 하니 진경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는 마땅히 살해해야 합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내사 황음 등에게 해운정에서 잔치를 베풀다. 금강산 여행을 위로하였다. 황음이 태평관에 돌아가서 전가화 등에 이르기를, 그대들은 전하의 얼굴빛을 보았는가? 근자의 노왕의 병환을 시병하느라 대단히 수척해졌다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백악 몽역 한강의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각전에 공상하는 약주를 정지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연 5월 2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민무군 민무지일 형제의 죄를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그 손에 이르기를 생각하오건대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공물이어서 사로서 패하지 않고 친으로서 해하지 않은 연후에야 천하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민무군 민무지일 등의 불귀한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전하께서 인친인 까닭으로 인해 특별히 가벼운 법전에 좋추시어 각각 그 시골에 안치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혜이나 천하의 대의에 어떠합니까? 무고와 무지를 등의 불귀한 죄는 천지 조종이 함께 추벌하는 바이고 일국의 신민이 불공대천하는 바이니 실로 전하께서 사사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가뭄이 심하여 기근이 거듭 이르렀고 지금 여름철을 당하여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며 지진이 일고 바람이 차니 이것은 비록 무고 등이 불궤를 업무한 소치이나 신 등은 또한 전하께서 형벌을 잘못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옛적에 성왕이 죄인을 잡음에 하늘이 바람을 돌리고 세월이 풍년이 들었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현저하지 않습니까? 듣자오건대 무고와 무질 등이 조정 사신에게 인연해서 참소를 당했다고 호소하여 도리어 전하로 하여금 참소를 믿는 과실을 얻게 하였다 하니 그 흉력한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은혜를 끊고 법대로 거행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천지의 마음에 답하고 신민의 바람을 쾌하게 하소서하였으나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불공대천은 한 알을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수 없는가?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회례관 최재천이 일본 대내전의 사인과 포로들을 데리고 울산포에 이르러 상언하였다. 추세한 본국 피로인 44명을 데리고 울산포에 이르러 먼저 사람을 보내 상언하기를 신이 일본에 이르러 그 형세를 보니 대내전이 한 방면에 거진을 담당하여 땅이 풍부하고 군사가 강하여 여러 추장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복종합니다. 지금 본국에 대해 충성이 지극히 간절하고 신을 대접하기를 대빈을 본것 같이 하여 연식을 베풀고 양향을 주는 것이 모두 지극히 후하였으며 작별할 때 이르러 은사가 관곡하였습니다. 지금 온 사신 탈례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청구한 대장경을 장량하여 하사하소서 신이 돌아올 때 외인 구라온 등 5명이 배를 따라 왔사온데 구라온은 씩씩하고 용맹하여 대적할 자가 없고 또 칼을 잘 갑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조선 경내가 살만하면 돌아가서 처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을 주어 서울에 올라오게 하소서하였다. 의정부에 명하여 구라온은 재정과 함께 일시에 서울로 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2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유정현이 외적 한 사람을 생포하여 바치다. 외적이 창포 입구에 했을 때 우리 군사가 추격하니 한 명의 외적이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고 순성진 병마사에게 사로잡힌 것이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시다. 임금이 항상 광열루 아래에서 자면서 친히 친소의 다소와 복약에 있어서 선후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파루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이 성하여 부축에 일어나 앉아서 소합 향운을 자시었다. 병이 급함에 임금이 도보로 빨리 달려와 청심원을 드렸으나 태상왕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두번 쳐다보고 승하하셨다. 상황이 단기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이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치상은 한결같이 주자 가래에 의하고 봉령군 복근으로 하여금 전을 주장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은 통고해서 동환지의 국휼 고사를 상고하면
백관이 5일에 한번 회람하고 고리 이천석 자사경도에 머무르고 있는 각 지방의 상계 여리는 모두 5일에 한번 회림하고 천하 인민은 발상하여 3일을 임한다 하였고 또 대명령락 5년 7월 초사일 황후봉사할 때 예부 상례 방문을 상고하면 경사에 있는 문무백관은 오늘 초 6일 아침에 각각 소복 헛각대 오사모를 갖추고 사선문 밖에 다다라 공림례가 끝나면 봉위례를 행하고 초 8일 아침에 각 관원은 소복으로 띠와 효복을 가지고 우순문 밖에 이르러 착용하고 성복을 기다려서 사선문에 들어와 공림례가 끝나면 효복으로 바꾸어 입고 봉의례를 행하고 이것이 끝나면 각각 효복을 가지고 나갔다. 초구일 초십일도 예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 태상왕 전하께서 5월 24일 승하하셨으니 저길로 각사에서 소박 헛각대 오사모를 갖추고 공림 봉의하고 26일에 이르러 각각 효복을 착용하고 공림 봉의하며 28일 즉 승하하신 후 제5일에 이르러 시황의 복제에 따라 3차의 공림봉위례를 행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에서도 또 아뢰었다. 경회의 어망을 정지하고 도살 가취를 금하고 대소례와 소시를 정지하고 제3일에 이르러 대신을 보내어 종묘에 고하였다. 효복은 상복이고 조시는 조예와 저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빈전 국장 조묘 제등사 도감과 상복 옥책 복완 등 13색을 설치하다. 의정부에서 빈전 국장 조묘 제의 사 도감과 상복 옥책 복완 관각 제기 유거 법위의 상류 소조 산소 영반 의장 묘소 포진 반은 등 13색을 설치하였다. 길창군 권근 예조판서 이지로 상복색 제조를 삼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소렴을 하다 도의가 심한 때문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두 번째 기사 흥덕사에 참경법석을 베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제를 상정하다. 주상전의 상복은 무굴관 수질 의상대, 요질, 죽전, 광구이고 상왕전과 세자전의 상복은 주상전 상복과 같으며 왕자와 왕친의 상복은 백피해에 나머지는 위와 같고 정비전의 상복은 두 개두, 포두수, 대수, 장군, 죽채, 대, 마구, 백저포, 선자, 백저포 수의, 백저포 과시이고 대비, 성비, 숙빈의 상복은 위와 같고 궁중의 상복은 배자, 개두, 포두수, 죽채, 대, 백피은, 온해, 백저포 선자, 수의, 과시이고 옹주의 상복은 위와 같고 각전 시녀의 상복은 배자, 개두, 생마대, 백피해이며 수사는 배자, 생마대, 백피해이며 내관의 상복은 백두건 참최직령 생마대 백피해 포과립 백립 중으로 하며 각 차비는 백두건 포과립 백이 생마대 백승해이며 문무백관은 포과 사모 참최직령 생마대 백화 포과립 백립 중으로 하고 부마의 상복은 백관과 같고 각도의 대소 사신과 수령은 위와 같으며 내시 다방은 포과 사모 백이 백화 생마대이고 녹사 지인과 각사 이전은 포과 평정건이 내 나머지는 위와 같다. 이상 문무백관의 상복을 행하는 일하는 한나라 이후로 날로 해를 바꾸어 3일 만에 제복한 일이 있고 송나라에서는 날로 달을 바꾸어 13일에 소상, 25일에 대상, 27일에 담사를 행하여 제복하였으니
송나라 제도로 법을 삼아 무관 오품 이하는 3일 만에 제복하고 모든 문무백관은 다 백의 헛각대로 3년을 마치고 전함 대소품관은 모두 다 백의 백리백대 백화 초회로 하고 27일 이후에는 백의 헛대로 3년을 마치며 성균 생원 생도 승도는 소위 소대로 하고 각사 조례 순금사 나장과 정리 초 소유 장수초는 소위 소대 백승회로 하고 서인 남녀는 3일 만에 제복하되 제도는 모두 문공가래에 의하고 중궁은 본국의 여복을 참작하여 쓰고 백관복은 송조의 근흥 고사를 참작하여 쓴다고 하였다. 관구는 집신이고 계두는 몰입이며 포두수는 배로 만든 머리에 매는 끈이고 곧수파이며 마구는 삼으로 만든 집신이고 수사는 무수리를 말하며 전함은 전직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렴하여 뒤에 있는 별실의 대청에 빈소를 정하다. 빈소를 정하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었다. 그리고 전을 베풀어 임금이 상황과 백관과 더불어 성복 공립하기를 의절과 같이 하고 의정부에서 전을 올려 봉의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소사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와 지방 관원들의 거상 방법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대소 별상과 외방 관원은 문서가 이르는 날에 즉시 소복을 입고 공청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발례하되 본 안문에서 자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공청에서 성복하고 그에 하여 예를 마치되 상복의 제도는 단령 소대의 추포로 지은 포와 사모와 입자와 상마대를 착용하고 3일 동안 공립하고 제복하며 연변은 거예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목이며 미음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영의정 부사 하윤 좌정승 성륙성민 등이 죽을 드시기를 청하고 안성군 이석분을 하여금 받들어 올리게 하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을 드셨다. 대소별상은 별내 상례의 대소사신을 통칭한 말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로소 염하게 거쳐하다. 창덕궁 동남 모퉁이 왕자가 그를 잃는 곳이다. 창덕궁 동남 모퉁이에 작은 집이 있는데 왕자가 그를 잃는 곳이다. 임금이 비로소 거처하고 날마다 주자 가래를 보았다. 비로소 거래하였다. 거래는 염악을 거처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빈전에 전을 베풀고 임금이 비로소 남을 반찬으로 식사하다. 소사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을 빈전 제국장 조묘 도감의 도조제와 판사를 삼다. 영의정 부사 하윤 좌정선 성승린 우정선 이무 한산 부원근 조영모로 사도감 도제조를 삼고 옥천군 유창 참지 의정 부사 이응 철성군 의원으로 빈전 도감 판사를 한천군 조운 참찬 의정부사 이규령 서천군 한상경으로 제도감 판사를 의정부 찬성사 남재 판공안분사 박차청 참지 의정부사 한부림 총재 성발도로 국장 도감 판사를 이조 판서 이재 판공안부사 박차청 판한성부사 김한로 총재 이간으로 조묘 도감 판사를 삼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예기 당궁에 항구하면 천자가 봉하면 항시 7일이고 제후가 홍하면 항시 3일이라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항시라는 말은 마을 가운데 거리에서 물건을 교역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한이 나라의 대상을 위하여 근심하고 슬퍼해서 저자를 파는 것인데 일용에 필요한 물건이 또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거리에서 저자를 보는 것입니다.
국조 고전에 대신이 죽으면 저자를 3일 동안 정지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국상에선 저자를 5일 동안 정지하게 하소서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고래를 상고하며 소상에는 연관을 쓰고 수지를 버리며 대상에는 상복을 벗고 담사 뒤에 길복을 입는 것이니 지금 국상에 문무실료의 상복을 전의 수판에 의하여 13일 소상에 비로소 유각 백사모를 쓰고 25일 대상에 효복을 벗고 비로소 102 오사모를 쓰되 요질은 그대로 쓰고 27일 담사 뒤에 요질을 버리고 비로소 102 백립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여 3년을 마치고 전함 대소 실료는